세계 유산 도시 고창 방문회를 맞아서 고창 고인돌 유적지를 찾았는데요. 고인돌 박물관과 고인돌 유적지가 있습니다. 기차는 모로모로 탐방 열차죠. 천 원이면 탈 수 있습니다. 여기는 고창 고인돌 유적 제1코스입니다. 53기 정도의 고인돌이 있다 그래요. 저는 지금 모로모로 기차를 타고 고인돌 유적지를 돌아보는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한 30분 정도 걸리는 탐방인데요. 제1코스에서 10분 정도 쉬면서 이렇게 고인돌을 관람할 수 있고, 나머지 구간은 열차를 이동하면서 고인돌에 대한 해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많은 고인돌이 있습니다. 이 고인돌은 두꺼비 고인돌이라고 합니다. 두꺼비 고인돌. 여기는 고인돌 유적지 탐방 안내소인데요. 여기서 이 고개를 쭉 따라서 올라가면은 운극 습지가 나오죠. 자, 여기는 3코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고인돌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길가에 시작해서 소나무숲 사이로도 많이 보이고요. 질마제까지 상당히 많은 고인돌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중림 선사마을인데요. 청동시대의 고창 고인돌 유적지 부근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움집인데요. 움집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밑에는 이렇게 흙이 있고요. 옆에 볏집으로 쌓아서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을 걸로 추정하고 있죠. 네. 여기는 가축우리 체험장인데요. 실제로 오골개와 토끼를 기르고 있습니다. 근데 토끼는 보시는 것처럼 국산 산토끼는 아닌 것 같고요. 체구가 엄청 크고 근육질이 단단한 것이 보십시오. 근육 안전하게 돌 화로 같이 돌 안에서 불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체험장도 있습니다. 자, 이 미음집은 또 어떤 형태일까요? 일단 고개를 숙여야 되겠죠? 네, 안에. 그렇더니 선사시 사람은 이렇게 활동하고 음집 안에서 불도 피우고 그다음에 요리도 하고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고창 청동기 고인돌 AR도 핸드폰으로 촬영하게 되면 알 수 있겠죠. 물고기는 어떻게 잡았을까? 작살 같은 걸로 잡은 그런 조형물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심포르 해피 트러블과 함께한 고창 고인돌 유적지 탐방이었습니다.